안녕하십니까. 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저자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에서는 오늘 좀 죽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엄사. 이것도 보니까 우리 정철승 그 변호사님이 소나무당인데 그분이 공약하신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엄사는 지금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스위스에 간다. 그죠?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죽기 위해서 그죠? 손예진인가? 죽기 위해서 스위스에 갑니다. 마지막을.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뭐 훌륭한 공기겠죠.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이런 그 풍경,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마지막을 내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스위스를 갑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만으로 1조 원, 연간 1조 원에서 한 2조 원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1조가 넘는다는 거죠. 벌어들이는 돈이. 근데 이게 안락사만을 그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통 와서 3개월 있어요. 3개월 또는 2, 3개월 또는 뭐 길게 있는 사람 6개월 정도까지 여행하고 관광도 하고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1인당 그죠 몇 억씩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스에 왜 주느냐, 우리가 가지고 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그 보면은, 목포에 이제 그죠, 굉장히 은퇴한 의사들이, 아주 좋은 병원을 그죠, 병원이나 또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문화도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에 목포에 스위스에 사는 이런 안락사 시스템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훌륭한 가장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다가 연결이 되는 안락사까지 존엄사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미래 산업입니다. 이제 미래 산업 만약에 목포라든가 저 거제도라든가 뭐 저 밑에 있는 이런 그 요즘에 지방이 그죠 거의 사라지니까 지방에서 우리가 서울대 병원처럼 멋진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오게 막 하겠다 거짓말이거든요. 절대로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저기 거제도 병원이나 목포 병원에 안 갑니다. 서울에 더 좋은 병원이 있고 서울에 가깝고 서울에 가지. 그런 거짓말 할 필요 없이 조그만 중소 그죠 규모의 병원에다가 중소 병원에다가 우리는 마지막을 안락사까지 존엄사까지 시스템을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가겠다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 가령 우리 가정에 사람이 이제 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 가족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일을 못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목포로 또는 거제도로 가가지고 가족이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적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가족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그죠 가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안락사, 존엄사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의 큰 산업화입니다. 지방에서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미래 산업은요, AI, 그죠? 최고의 AI, 거기에다가 자율차,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에너지 산업, 이런 이 첨단 산업들은 전부 대도시 서울에서 일어날 것이 뻔하고요. 그게 우리가 하겠어라고 목포라든가 뭐 거제도라든가 저 울산에서 해봤자 될 일이 없고요. 저기 거제도 같은 데는 사양산업입니다. 이게 뭐가 사양산업이냐면은 조선, 해운, 항만 이거 전부 사양산업이에요. 전부 다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이제 할 거거든요. H2 클리퍼가 굉장히 빵빵하게 생긴 건데 이게 하루 만에 막 날아가는데 배에다 싣고 그죠? 낑낑 한 달 동안 물건을 실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각
각자 자기 동네에서 사용할 물건을 이제 각자 프린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역, 교역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이런 미래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죽음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잡아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엄사에 대한 거대한 요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다 생각해보죠. 요양병원에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호스피스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대부분 한 번씩은 걱정을 해봤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존엄성, 품위 유지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안락사 법률 이런 제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미래 산업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산업의 급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호스피스 케어도 있고요. 요양병원도 있고요. 장례 서비스도 있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런 법률 서비스도 있고요. 상속 계획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 패키지로 다 만들어서 내가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존엄사, 안락사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요. 이것을 이번에 존엄사를 공약으로 그 정철승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거대한 산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상산업입니다. 부상산업. 지역에서 지방에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 전부 관광인데 그죠? 없어요. 6만 2천 명밖에 안 남아요. 2300년이 되면은 인구가 급감하는데 무슨 관광입니까? 그래서 전부 빈집들이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TV에 보면은 강호의 뭐 발바닥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보면은 전부 다 빈집. 전부 다 빈 호텔. 전부 다 비어 있는 무슨 뭐 무슨 요양 시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그죠? 마카다 TV 뭐 등등 해서 제가 자주 보는 것들인데 그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걸 하겠어 저런 걸 하겠어 모든 것은 뭐 문화 행사 몇 번 하고 그죠?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만 돈 벌어 가지 그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산업은 그 지역의 전체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다. 스위스에서의 안락사 그죠 잘 보면은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며 안락사가 관광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안락사 하러 와서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해요. 여행을 스위스에서 두 가지 안락사가 있는데 능동적인 안락사 환자 그죠?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이에요. 근데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치명적인 약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주 손쉽게 자기가 마실 수 있거나 그죠? 자기 스스로 찔러가지고 뭐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이런 거는 합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력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막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면 차라리 죽고 싶죠. 그렇게 죽고 싶은데 못 죽게 하고 연명장치를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그저 누워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그게 오히려 부도덕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의식적인 것임을 증명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 치명적인 약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미국의 저희 시아버지가 곡기를 끊었어요. 이제 두 번이나 그죠 스트로크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 곡기를 끊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저 서서히 정신은 그죠 맑은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곡기를 끊고 한 3, 4일 지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자살을 하겠다라는 것을 병원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곡기를 끊는다.
먹지 않겠다. 처음에는 물 마시다가 물도 안 마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예. 한국에서의 죽음 산업의 전망. 한국에서 죽음 산업이 큰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부상할 겁니다. 물론 안락사에 대해서 사회적인 윤리적인 논의가 있고요. 그죠? 관련 법률도 마련해야 되고 장례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돼요. 죽음 저 뭐 영화에 옛날에 뭐 네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죽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영국 영화인데 그냥 죽는 외국 사람 외국에서 제가 장례식 가 보면 계속 웃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죠. 저희 뭐 시집에서도 약간 이제 뭐 엄숙한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유럴로지라고 앞에 나가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얘하고 나하고 뭐 빨가벗고 그냥 옛날에 그냥 7살 때 그냥 뭐 물고기를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하하하 웃고 그다음에 30살 때 뭘 어떻게가지고 하하하 웃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이제 이 변화돼야 된다. 인식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존엄성과 품위를 중요시하고 이런 서비스 제품들이 많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 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왜 스위스에 갖다 바치거나 왜 다른 데 갖다 바치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스위스에서 1조 원을 이거 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는데 1조 2조 정도 1조 원.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스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어차피 우리나라가 최고령화, 고령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권만 해도 그죠 굉장하죠. 그런 것을 죽음 산업을 거제도에서 또는 뭐 목포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확실한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죠? 부상 산업, 죽음 산업에서 이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 2030년이 되면은 그죠 65세 이상이 뭐 일반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변화해서 핵가족, 1인 가구. 그 옛날에는 그죠 3대가 막 같이 살아가지고 장례식을 할 때에도 여러 가족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전부 혼자잖아요. 그죠? 외동이기 때문에 걔가 죽을 때쯤 되면은 친척이 없어. 친인척이. 그죠? 그래서 누가 오겠어요? 만약에 자식도 없다면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가 빨리 와야 되고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그죠? 만성 질환을 자꾸 살려 두는 거예요. 그죠? 자꾸 살려 둬서 의료 비용만 늘어나게 하고 고통만 늘어나게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빨리 우리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죽음 산업에서 또 장례 산업도 화장 납골당 뭐 이런 것도 산업이죠. 호스피스 요양병원 이런 것도 산업이죠. 그다음에 죽음에 관한 상담사 또는 상담병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임종 간호도 하고요. 슬픔 상담 그리고 정신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일자리입니다. 이게 새로운 죽음 상담사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법률적으로 재무 서비스도 그죠. 유산을 남기고 싶으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스를 한번 볼게요. 스위스는요. 스위스는 이제 선택의 자유와 윤리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위스는 1942년도에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우리 6.25 이전에 엄격한 조건 하에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조건은요. 젊은 아이 20대가 와가지고 뭐 나 죽겠다 하는 것보다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그죠 환자가 정말 그 우울증이 심각하다든가 아무튼 뭐 환자가 굉장히 뚜렷한 의사표명이 되는 경우에 그래도 자기 결정권에 그죠 남용 가능성도 있고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결국은. 42년도니까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아무튼 20년 더 지나면은 그죠 100년이 다 돼가는 이런 합법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연결이 되면은 수조 원을
안락사로 인해서 벌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의 죽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합니다. 전부 다 외동아들 외동딸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혼자 외동으로 살다가 부모는 뭐 돌아가셨고 외동으로 살다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대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도 안락사, 인공호흡기 제거 뭐 이런 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거죠. 그죠?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속삭이는 거죠. 당신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죽어가는 순간에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예, 죽음 서비스라 그러죠. 죽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 가족이지만 가족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I want you to help me. 당신이 날 도와주도록 end it. 세상을 그저 끝내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안락사는 선택의 자유와 윤리적인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있고요. 죽음 산업에 대해서 기술 발전으로 이제 AI가 또 들어와서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그죠 자기가 남기고 싶은 이런 유서를 또 이런 것을 작성을 AI가 도와주거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명 연장하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죽음이 다 슬펐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이전에 죽으면 그냥 가족도 많았고 뭐 여러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외동이고 혼자고 고령화 사회이고 수명 연장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너무 많은 그저 고통 속에서는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존엄성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는요. 전통적으로 병원과 의료시설에서 맞는 것이 일반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환경에서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라는 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그죠 하는 것이고 죽음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키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존엄사 관광 사례는 스위스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존엄사 관광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요. 존엄사 관광, 안락사 관광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뭐 존엄사만으로 2조 원, 1조 2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관광산업하고 다 합치면은 이 GDP의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그렇죠? 평화가 찾아오고 위안을 찾는 것이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가족을 좀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자기의 일상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배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통합 서비스도 있어요. 죽음 산업에서 그죠. 시설, 숙박, 뭐 자연 체험, 심리적인 지원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를 봤을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뭐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제품 서비스로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좀 배워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죽음 관광에 이 스위스의 존엄사에서 호텔, 리조트, 그 다음에 요양시설, 죽음 준비 프로그램, 이런 게 쫙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호텔에 만약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떠들고 시끄럽게 노래하고 밤새도록
뭐 장구 치고 논다 하면은 그 서비스가 성공적이지 않겠죠. 죽음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조용하면서 그죠. 이런 그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친구와 보내는 이런 거. 존엄하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스위스의 존엄사는 그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거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죠 중요시하고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친구와 가족과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존엄사 기관이 있어요. 디그니타스라고 1998년에 설립되어서 존엄사 기관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드 인터내셔널도 1997년에 설립되어가지고 존엄사를 지지하는 단체이고 회원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죽음 관광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떡볶이 산업, 그죠, 오뎅 산업 다 하고요. 다 지방마다 다 하고 이제 특별한 산업들이 별로 없어요. 관광 산업 거기에다가 무슨 뭐 무슨 축제, 개나리 축제, 무슨 뭐 벚꽃 축제 뭐 다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돈을 벌 수 없는데 이 죽음 산업은 1년 내내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산업을 이제는 생각할 때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을 마치려 떠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104세가 됐어요. 104세 호주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죽음 관광을 하는 그 과정을 전체 다를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또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죠? 이 죽음 산업하고 관광 산업의 연계가 지금은 스위스에서는 뭐 좀 오래된 대표적인 이런 사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면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그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104세 호주에 놀랍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베토벤의 9번 고향곡 9번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그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안락사를 선택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지금 스위스가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유럽은요 거의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막 안락사 허용되는 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는 소극적인 안락사,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죠 약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빨아 가지고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 그죠 주사를 바늘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 소극적인 안락사가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는 안락사 관련 법률이 없거나 지금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락사가 불법이지만 2023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존엄한 죽음은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제 안락사가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게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존엄한 죽음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안락사. 지금 현재는 불법이지만 곧 합법으로 가고 유럽 쪽에서는 거의 합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되고,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면은 이 숫자가 그죠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보고를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 숫자보다는 굉장히 더 많다라는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6,100명 정도가 안락사로 죽었는데 전체 사망자의 4.2%다.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벨기에는 2,600명이 전체 사망자의 2.3%, 스위스는 1.4%, 캐나다는 뭐 1.8%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락사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뭐 크게 알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통계치에 안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안락사는 아직까지 찬반 양론이 있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다.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윤리적인, 종교적인,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의 증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 고령화 때문입니다. 고령화로 실컷 살았어요.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100세 이상 살았어요. 앞으로 2067년이 되면은 그죠? 막 90세 이상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고령화는 만성 질환을 가져오죠. 오래 살면은 장애가 있어요. 고령화는 마지막에는 누워 있어요. 그죠? 누워 있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누워 있어요. 기능 저하로 밥도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원합니다. 죽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안락사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합법화가 가능하다. 존엄한 죽음이 기본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작년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종교적인 가치관도 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에 가면은 자살은 못하게 돼 있는데 종교가 급격하게 외국에서는 교회 잘 안 가요. 성당에도 잘 안 가요. 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교회에 가서 그저 빌어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엔 병원까지 아무튼 의료기술 발전으로 수명 연장이 그죠 계속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수명 연장을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 삶의 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삶의 질이 나쁜데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윤리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요. 미래 사회의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튼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미래의 대세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정부들은 이렇게 병원 의료체계 시스템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락사를 큰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조금은 기분 나쁘고 몸씀하지만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크게 많이 없어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래서 존엄한 죽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걸 보니까 정철승 그죠? 그 변호사님이 이걸 공약으로 소나무당의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공론화할 시기다라고 미래학자가 말씀드립니다. 미래학자가 꼭 필요한 이유는 뜬금없이 존엄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는 전부 존엄사로 간대요. 스위스하고 뭐 유럽은 거의 합법화됐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죠? 아 그렇대 어쩌겠어 어쩌라고 이렇게 수긍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공약을 설득시키기에 훨씬 더 쉽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